자, 여러분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여자아이들의 성공개곡 알러지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볼 텐데요. 네. 여자아이들이 벌써 미니 6집? 이라고 우와.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 진짜 그 누드로 네. 와, 정말 인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정말 저희 채널에서 뮤직비디오 리액션 하면서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앨범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성공개곡인 알러지 뮤직비디오도 뮤직비디오부터 함께 한번 볼게요. 네. 바로 보죠. 어? 누구시지? 소연. 소연님? 네. 아, 완전 잘 어울린다. 와, 역시 키치 감성. 블랙베리. 어, 손톱 색깔 너무 예뻐요. 뭐야? 어? 둘 다 우기님 아니에요? 어? 추원님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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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본인도 샤넬 있으실 것 같은데. 둘이 진짜 닮았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야? 민니가 되고 싶은 걸까요? 이거 어? 그 누구 노래였지? 그거 약간 오마주한 것 같아요. 아, 그 있었는데 그 아 위켄드 뮤비에서 그 더 위켄드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 위켄드라고 팝 그 가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뮤비 맨 마지막에 그 아 그 뭘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네. 배우 있거든요. 네. 트루먼 쇼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 주연 배우 이름 아세요? 짐 캐리요? 아 맞아요. 짐 캐리가 이렇게 마치 하면서 이런 방금 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마주한 게 아닐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그 들어가기 전에 어 이거 이 노래는 이런 주제래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약간 노래 주제? 약간 이게 뭘까요? 약간 본인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네. 그 소연님은 미연님이랑 그 우기님이랑 슈아님을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 세 분은 또 민니님을 부러워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약간 거울 알러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약간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뭐 나를 사랑하자 약간 이런 네.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노래의 메시지와 달리 수수대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텍스트가 넥스트 에피소드로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아~ 그게 바로 이제 타이틀 내용이지 아~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성공개랑 네. 타이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때 뮤직비디오 내용을 약간 보면은 네. 저는 일단은 그 우기님과 슈아님의 트윈룩? 쌍둥이처럼 맞아요. 보이게 약간 하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순간 누가 누군지 구분을 네. 못할 정도로 되게 스타일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일단 너무 귀여웠고 그 서로 친구들끼리도 약간 막 아니야 너 좋아 막 이렇게 자존감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표현된 거는 약간 겉모습 이런 거긴 한데 약간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도라든지 네. 뭐 성취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 다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저는 또 약간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약간 항상 이제 아이들 분들은 음색이 진짜 독특하고 맞아요. 너무 개개인이 다 달라서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그 비슷한 훅을 다른 멤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데 그게 진짜 너무 독특하고 그게 되게 아이들만의 성격을 조금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뮤비가 전반적으로 핑크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그 핑크 색깔이랑 그 멤버분들이 정말 찰떡이었어요. 누드는 약간 전반적으로 빨간색이었다면 맞아요. 이번 뮤비는 핑크색이어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키치하고 그 하이틴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물론 그 뮤비를 만든 그런 컨셉도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멤버분들이 잘 떠먹어줘서 하여튼 네,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서도 하이보이랑 톰보이가 아. 같이 나오잖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사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났는데 되게 브랜드 명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러면은 방송에서 부르기는 어렵거든요. 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부르거나 아. 이래야 될 텐데 아마 근데 커플링 곡을 무대에서 컴백 무대에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정말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염두 안 하고 그냥 정말 곡으로서 많이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 재밌었어요. 그런 네. 이제 SNS 그런 아예 틱톡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타이틀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이런 성공개곡도 이 정도인데 타이틀은 도대체 어떨지 정말 네. 기대됩니다. 그 아이들만의 정말 분명한 메시지와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했을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타이틀도 함께 뮤직비디오 리액션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자 아이들 이번 미니 6집 성공개곡 알러지 뮤직비디오 리액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